있을까요? 아니 부정 없다 그래가지고 사전투표 하러 나왔는데요. 투표함을 보니 뭐야 그거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뚝 떼가지고 마음대로 읽어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? 스티커 그거 쭉 째가지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던데 그걸 스티커를 떼면은 떼는 표시가 나게 하든지 그런 거고 참관인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인 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정확해야 뚜껑을 열 수 있도록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. 아무나 떼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이런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게 부정선거 없다는 걸 누가 담담할 수 있습니까? 내가 볼 때 100% 부정선거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슨 사전투표 하라는 겁니까? 너무 억울합니다. 저 투표했는 거 물고 싶습니다. 마음 놓고 투표할 수가 없는 세상인가요? 이거는 개선돼야 합니다. 무조건. 사전투표 아무도 하지 말라고 나 다니면서 얘기할 겁니다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정말로. 좀 제발 좀 이거 어디다 얘기 좀 해주세요. 허팍 뒤집어지니까. 나라를 위해서 좀 불신이라고 하고 싶습니다. 열받아가지고.